기획한 여러분. 저희 하숙집 5번지는 굉장히 섹시하고 또 큐티한 남자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좌충우돌 이야기입니다. 하숙집 5번지에서 박재우 역을 맡은 호진입니다. 저는 김철수 역할을 맡은 임성균이라고 합니다. 문서론 역을 맡은 신용석입니다. 차봉덕 역할을 맡은 신기환입니다. 왕예민 역을 맡은 김희중입니다. 큐티 보이즈 Z까지야? Z, S 빛나는 케미 섹시 보이즈 웃긴 소재들 잘생김 뿜뿜?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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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거 임승이 형 설원이 형이 다정한 면모가 있지만 은근히 시크한 면모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철벽을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호진 저는 뭔가 보기와 다르게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딱 호진이만의 지조가 되게 굉장히 강해서 짝사랑은 절대 하지 않아. 그럼요 그럼요 절대 안 하죠. 저는 그냥 저 그 자체예요. 나는 설원이다. 설원이 굉장히 뭔가를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오히려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챙겨줘야 돼요. 이건 뭔가 그런 거 같았어. 맞아. 절대 안 될 거 같았어. 너만이야? 뭐야? 다 이네. 오 X? 바로 지폭발 시켜버린 겁니다. 진짜? 네. 이미 다섯 명 사는데.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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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너무 좋다고? 빅키팬 여러분, 저희 드라마 하숙집 5번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See you on 빅키.